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지방에 출장을 다녀와서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월 2일 국민일보는 많이 이렇게 우리 보도가 됐었었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두바이 미래박물관 이경훈 국민대 교수는 과거 유물 전시하는 공간 이란 통념 깨고 신기술 통해 미래 담론과 이미지를 제시했다. 네. 서울신문 3.1절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열었다.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오늘부터 일반 관람객도 입장. 네. 과거 그 서대문구 그 현무소죠. 거기에 개관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전남 독립미술관의 인간 7개의 질문. 네, 리움에서 끝난 전시가 내려갔죠. 1,000억대 자코메티 리움 첫 지방 나들이. 리움 미술관 개관 18년 만에 소장품 기획전 지역의 선물. 호암미술관 기획전 야금은 청주 김해서 순회전을 이어간다. 네, 경향신문 광주시립미술관의 ZKM 베스트 컬렉션 전 미디어 아트 60년 개보 총정리. 백남준 친구 탐벨리니를 아시나요? 미디어 아트의 역사를 보는 전시. 네, 서울신문 건축 스케치 전위원 승효상. 영성을 담은 건축 스케치 30년 지켜온 빈자의 미학. 잘못 그은 선 하나 누군가의 영향 끊임없이 공부해서 실수 없앨 것. 네, 동아일보 사베나 미술관의 유령 패션 안창홍 작가. 암울한 사회 외면할 수 없는 예술혼.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멋진 옷들. 네, 서울경제신문 미음미술관의 이안챙 3부작 영상 아시아 첫 전시. AI 가상세계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담다. 칼 융의 영감 그의 사상 반영. 네, 이 데일리 갤러리 나우에서 열리는 유재춘전. 네, 한국경제신문 장은산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준엽 초대전. 푸른 은하수 헤엄치는 고래. 동화적 상상담은 빛의 정원. 네, 또 우리 전준엽 선생은 서양화가이지만 미술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죠. 문화일보 롯데백화점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대규모 특별 전시. 네, 3월 3일 오늘 뉴스는 네, 살아있는 전설이셨죠. 김병기 선생님.
1916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중섭과 동갑내기였는데요. 타계하셨습니다. 네, 많은 신문에 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추상미술 1세대 김병기 화백 향년 106세로 별세. 길이 만들어지면 이미 길이 아니다. 양식에 빠진 미술과 싸워온 선구자. 조선일보 피카소 꾸짖던 최고령화가 나는 장거리 선수. 월나무 국내 추상미술 이끌어 미군의 민중학살 그린 피카소의 6.25 현실은 정반대 비판도. 네. 매일경제신문 중마고우 이중섭 만나러 하늘로 한국미술 산역사 지다. 김한기 유용국과 교류하며 한국추상미술 이론을 정립. 네. 한겨레신문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 100년사 그린 마지막 증인 잠들다. 1916년 평양 갑부 집안 막내 아들 출생. 1930년대 선친 김찬영에 이어 일본 유학 이중섭 김한기 이퇴대와 동고동락. 1965년 미국 건너가 20여년 작품 몰두. 2014년 영국 귀국 개인전. 백세전도. 2017년 1년간 한겨레 해고록 구슬 반향. 네, 중앙일보 106세 최고령 현역 김병기 화백 별세. 네, 더 많은 신문의 기사를 다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동에 사실 때 좀 뵀었고요. 저희 하는 일이 굉장히 귀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기획전에 몇 번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고, 그 우렁찬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내일 발인이죠. 서울 아산병원. 네, 한국경제 내년 개관하는 카이스트 미술관 이진준 초대관장. AI 인공지능 VR 가상현실 접목한 미래형 미술관을 선보일 것. 네, 서울경제신문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오원 올라프 아시아 최대 개인전. 21세기 찰나의 예술 17세기 미술과 마주하다. 400년 전 네덜란드의 걸작들과 올라프의 사진작품 나란히 전시. 서울신문 학구제에서 열리는 스웨덴 작가 에릭손 해안선전 바다와 땅 만난 동해안 색색의 자연환경이 숨쉰다. 네, 서울경제신문 떠오르는 여류작가의 미술품 백화점서 구매해볼까? 롯데백화점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전국 5개 점서 미조이스전 개최. 네, 동아일보 여성의 도전 응원 롯데백화점 5개 점서 여성작가 전시. 네, 한겨레신문 박그림 개인전 호랑이의 길 전통불화의 퀴어 감성을 담다. 고려 조선불화 정교한 테크닉에 작가의 개의 정체성 현대적 결합.
네. 매일경제신문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는 투유 당신의 방향전 영화 기생충 냄새 계급 이동 여정을 설치 미술로 하층민 가정부 부부 태어난 경기도 부천 광명서 시작해 아르코미술관 전시 네 연합뉴스 현대미술가 양혜교 덴마크 국립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 오늘 5일부터 7월 30일까지 덴마크 국립미술관에서 양혜교 이중 영원전 네, 뉴시스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는 백남준 90주년 특별전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 네 이데일리는 부산 미광열에서 열리는 꽃피는 부산항에 서상찬 정물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근대 미술가 27명의 작품이 보여지고 있죠 네. 헤럴드 경제 롯데 홈쇼핑 미술품 NFT 시장 진출 네 텔레비전 프로인데요 내일 3월 4일 밤 10시 반 KBS1 10시 반에 다큐 온에는 예고 푸른 눈의 조선인 100년 전의 러브레타에서 에카르트 안드레스 에카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그 보여주는 내용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작년 8월 18일 날 저희 박물관에서 그 에카르트에 대한 조선미술자 책 또 우리 그 신태양에 소개됐었던 그의 글 이런 것들이 촬영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일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알브레히트 후베 한국명은 허베 교수인데요 그분이 에카르트의 제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일 다큐온에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착한 자료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개관 30주년 기념 작고작가 특별전 시대의 선구자들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근대 주요 작가 서동준 서화적 주경 점점식 서양화가 최근배 한국화가 조각 홍성문 다섯 사람의 전시가 엮어지면서 시대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